그 당시에 이제 굴비로 불렀던 생선은 다 보리굴비였겠네요? 옛날에는 보리굴비라는 말을 안 썼죠. 말 자체를 안 썼겠네요. 그렇죠. 그냥 굴비죠. 그러니까 보리 속에 박혀 있어도 그냥 굴비지. 그것을 두고 보리굴비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 굴비라 그러면 예전에는 다 바짝 말린 지금과 같은 보리굴비를 굴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오면서 냉장 설비가 많이 보급이 되고 하면서 약간 마르지 않은 상태의 그 굴비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간족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슬쩍 말린 거죠. 간조기가 점점점 굴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굴비라는 이름은 사실 거의 다 간조기라고 불러야 사실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조기가 굴비가 되니까 원래의 굴비에다가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보리굴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굴비라는 이름은 구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굽어 있는 거. 구비구비. 그러니까 구비. 맞습니다. 구비구비. 그러니까 구비돌아. 조기를 엮어서 말리면 이렇게 꺾어지죠. 굽어지죠. 굽어지니까. 그래서 구비 조기. 그러니까 이렇게 민어를 이렇게 말리면 구비 민어. 부새를 이렇게 말리면 구비 부새. 구비 부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데요. 근데 이 말이 이제 굴비로 바뀌고 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예전에는 좀 좁혀진 거죠. 영광 말고도 그러면 우리나라 곳곳에 다들 말리고 살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 집집마다 다 그런 게 하나씩 걸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네. 그렇다면 각 집집마다 굴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보리굴비.